예. 날씨가 또 아까보다 더 좀 추워집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끝까지 남아 계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정치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소망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고요. 앞서 말씀하신 분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우선 저 우리 이은주 의원, 정말 이 나라 정치가 근본적으로 확 바뀌어야 되고, 특히 이분이 통합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이 나라 정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사람 확 청소해야 된다 말씀했죠? 저도 통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요 광주에서 오신 분 신광조 우리 박사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셨죠? 제가 이 신박사를요 한 서너 달 전에 제가 광주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그리고 감동했습니다. 이분이 이 탈원전 정책의 망국적 이 해악에 대해서도 아주 탁월한 식견을 갖고 계시지만, 내가 다음 두 가지 때문에 놀랐는데, 하나는 이 사람이 광주시 고위공무원을 했어요. 고위공무원. 국장도 하고, 본부장도 하고. 그런데도,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나라 바로잡는 일에 나서야 되겠다고 해서 사직하고 나셨는데 이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더 제가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호남 사람들이 언필칭 민주화의 성지 운운하는 우리 호남 대중이 이 나라를 거들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볼모가 되어 있는데, 나 신광조와 또 그 몇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호남 대중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이 신광조 선생 말씀 맞죠? 지금 사실요 호남 사람들이요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이 사태 두 말 할 거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런 사태를 보고도 침묵한다면 어떻게 민주화 성지 호남 대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에 정말 분노해서 우리 신광조 선생이 정말 우리 호남 대중이 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짜 나라를 위한 일을 하는 그런 호남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그 일에 우리 함께 할 것을 다짐합시다, 여러분. 저 장기표도 그 일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요 한 보름 안에 제가 이 마이크를 광주에 가져가서 우리 신광조 선생과 함께 정말 호남 대중 이래 하면 안 된다, 내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이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사실 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이 오래 앉아 계신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잠깐은 어쨌든지요 그 바이러스도 문제지만은 저항력이 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항력. 그래서 너무 피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연설 끝나고 나면 제발 다른 일 보시지 마시고 집에 빨리 들어가서 좀 씻고 좀 편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서 좀 사람 수가 좀 적었는데
여기 유튜브에서요 방송을 다 해가지고 우리 오늘 이 나라를 생각하는 간절한 마음이 다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사진 찍는 분들한테 우리 큰 박수 한번 좀 보내줍시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몇 마디로 요약하면 경제는 파탄나고 국가안보는 실종되고 그리고 교육은 붕괴되고 외교는 고립된 총체적 국정 파탄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를 총체적으로 파탄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국정 파탄 문재인 정권 국민의 힘으로 끝장내자! 총리하는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의 이 해악은 단순히 무능에 따른 국정 파탄만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은 누구나 좀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알지를 못해요. 모릅니다. 이거 알고도 이러는 게 아니라 모릅니다. 이거 왜 그러냐, 바보들이니까. 바보들인데다가 부정이라도 해가지고 부정해가지고 돈 벌고 부정해가지고 자기 자녀들 다 좋은 대학 보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로 알지 이 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게 진짜 걱정 아닙니까? 이게 자기네들이 잘못하는 것도 모르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서 뭘 잘할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요 저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진짜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게 이 잘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운동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운동권. 이 지금 진짜 이 사람들은 운동권 정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씨가 운동권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문재인 정권은 운동권 세력에 의해 포위가 돼 있어. 포위가. 그게 운동권 정권입니다. 이놈의 운동권 정권은 이른바 386 해산은 애들. 제대로 민주화 투쟁 제대로 했습니까? 내가 정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87년 6월 항쟁 이전의 투쟁과 87년 이후의 투쟁은 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들이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서도 아무 천지도 모르고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도 망치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민주화 운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고 사이비라 그러는 거예요. 사이비. 유사하지만 아니다. 이게 사이비가 본래 무서운 거 아닙니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바로 선무당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처럼 총체적으로 국정을 파탄내고 그런데도 국정 파탄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거꾸로 자기네들이 오히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아까파 문재인 정권 국민의 힘으로 끝장냅시다. 여러분, 우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정말로 국민 여러분께 제가 보고 겸해서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두 가지 투쟁을 병행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곳 광화문에서 막가파 정권 퇴진시키기 위한 국민 투쟁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이 투쟁은 서울만이 아니라 부산으로, 광주로, 대구로, 대전으로 전국적으로 앞으로 확산시킬 것입니다. 이것도 잘해야 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야 되지만 이번 4.15 총선에서 야권이 이겨야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사실은 혁신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통합보담도 혁신이 돼야 되는 거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통합, 야권 세력의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혁신해, 혁신되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옳죠? 저도 거기에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통합의 과정이 혁신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저 장기표도 반드시 이분의 통합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정치를, 나라를 망쳐온 사람들은 이제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이 정치를, 나라를 주도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점도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망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국민 가운데는 아직도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러는 데는 잘 모르는 점도 있지만 이게 주된 이유입니다. 문재인 정부 잘못하는 거 많지. 우리도 잘못하는 거 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아니고 뭐 나은 게 또 있어? 뭐 자유한국당이 뭐 문재인 정부보다 민주당보다 뭐 나은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야당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도 노력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이 연사들 말씀드려요. 참 내용이 진짜 좋습니다. 아까 저기 있는데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야, 오늘 정말 연설한 분들은 내용 하나하나가 참 좋더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들으셔가지고 주변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뭐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 아니냐, 뭐 문재인 정부 잘못하지만은 뭐 어떤 놈은 뭐 잘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좀 잘 설득해야 되겠죠. 잘 설득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만이 아니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듣고 계신 분들도 정말 우리 정치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진정으로 알아야 용기가 나옵니다. 진정으로 알면, 제대로 알아야 용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뭐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하고 자꾸 저 치부하고 하지 마시고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원자력 탈원전 정책 문제 같은 것도 제대로 알아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옹호하는 사람들을 논박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 집회가, 이 국민대가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이러한 이 오늘 알아낸 이런 것이 저 국민적 어떤 각성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라 그러면은 끝장낼 수 있는 투쟁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 전략을 구사할 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2월 12일 수요일에는 국민 저항권 선포의 날로 정하고, 이거 아까 내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집권 세력이 법을 어기고 지 멋대로 횡포를 부릴 때는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떨쳐 일어나서 그런 정권을 때려 엎어야 된다. 이것이 국민 저항권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우리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기서 우리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종각 있죠. 종각 종로 1가 종각까지 가서 명동 거리 저 입구 그 다음에 남대문으로 서울시청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행진도 하면서 국민들에게 선전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알릴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이후에도 유사한 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3월 1일이 중요합니다. 3월 1일. 3월 1일이 마침 일요일입니다. 우리가 3월 1일 날은 이곳 광화문에 최소 100만 명은 모여야 되겠죠? 한편, 거의 100만 명이 모여서 한편으로는 4.15 총선 필승 결의대회를 하고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권에게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너 처참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해야 되겠죠? 우리 그럴 수 있도록 저희도 3.1절 행사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 많이 많이 선전하셔서 3월 1일 행사가 잘 되도록 합시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거들내는 문재인 정권을 정말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임기를 채워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야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서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정말 소중한 분들이라고.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낼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여러분. 제 말씀은 제가 그래서 이거 하나는 지금 방침을 결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있죠? 이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대중집회를 하면 안 된다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 5일 수요일 집회는 아마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못할 때는 저희가 저 신문에 광고도 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2월 이걸 누가 이걸 알겠습니까? 또 이 정부가 무능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의 좀 주시하시고 또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집회가 계속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합시다. 이 문재인 정권 정말로 막가파 정권이죠. 근데 한 가지요. 내가 방금 여기 어떤 분이 나한테 말해서 뉴스를 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 함께 분노하고 함께 기뻐할 뉴스가 있습니다. 내가 이 뉴스가 뭐냐면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 울산 사건 송철호가 시장이죠. 황운하 당시 경찰서장 백원우 비서관 등 13명 전격 기소. 우리 국민 여러분, 이거는 진짜 대단한 뉴스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좀 상당한 고위직 아닙니까? 울산시장을 비롯해서 13명을 전격적으로 전원 다 기소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단한 사람임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요, 그동안에 미운 점도 많았지만 검찰이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13명을 기소한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게 우리 뜨거운 경례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 울산시장을 시장선거를 부정으로 만든 사건이죠. 이거는요, 절도나 강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문란하는 사건입니다. 이 헌정질서를 문란한 사건의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파면하고 구속하고 처벌해야 되겠죠. 아무쪼록 하여튼 이 사건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하여튼 울산시장 선거가 전적으로 부정선거임을 확인하는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 정권이, 이 막가파 정권이 저것 멋대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서부처 놨지 않습니까?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고.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더욱이 역사를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역사를 믿고 문재인 정권을 끝장 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기표! 정기표! 정기표 대표님이